수능이 며칠이야? 11월 언제? 14일이야? 그럼 며칠? 70일 안 남았어? 67일? 10번만 보면 수능이네? 수능을 왜잘 봐야 돼? 나는 두 가지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수능을 잘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가 있냐면, 와! 이게 아니라, 뭘잘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나라는 수능을 매번 몇 월에 봐? 11월에 보지? 그러면 니네가 앞으로 인생을 120살까지 산대, 니네는. 운 없으면 140살까지 살고. 그러면, 100년을 살아야 되지. 100년 동안 수능이 지속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대학 입시는 안 없어지겠지. 그럼 100년 동안 대학 입시와 관련된 기사를 보겠지. 이해돼? 그러면 11월에 수능이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로 보면 100년 동안 수능과 관련된 기사를 계속 볼 거야. 그럴 거 아니야. 나중에 30살 넘어서도 수능 기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30살 넘어서 수능 기사가 나왔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수능을 잘본 애들과 못본 애들이 갈려지는 포인트는 그거야. 수능을 잘본 애들은 11월에 수능 기사가 뜨지? 그러면 그 기사를 읽어. 그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아줘. 불쌍한 수험생들 힘내세요. 이렇게. 근데 수능을 못본 친구들은 수능 기사를 덮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년 한 번씩은 너의 기분을 결정지어, 그날이. 수능을 잘 보는 애들은 수능을 보는 11월 달이 즐거워. 왜냐하면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 근데 수능을 못본 친구들은, 이건 군대 갔다 와서 수능 보거나 늦게 수능 보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거든, 이거? 수능이 볼 때마다 수능 기사가 뜨지? 그거 보고 싶지 않아. 잊어, 계속. 계속 덮어, 이렇게. 그게 나는 엄청 힘든 경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 매년 11월은 행복해야 돼. 앞으로 매년 모의고, 뭐야, 거시기. 기사 나오지? 그럼 기사 나올 때마다, 아, 수능, 아, 이렇게 돼야 돼. 나 정말 그때 고생했는데, 그래도, 와, 이렇게 해야지. 수능, 에이, 이렇게. 이게 안 좋은 그 경험이거든? 그게 엄청 힘든 경험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경험했냐면, 나는 9월이 싫었어, 원래. 왜 싫었을까? 9월 모의고사? 아니야. 연고전을 해서 싫어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연전이라고도 해줄게. 요게 있어서 싫었어. 왜냐면, 쌤이 있지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다 연고대 갔단 말이야. 나랑 비슷하게 했던 애들이 다 연고대고,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다 연고대 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연고전 할때뭐 했냐면, 음료수 날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진짜 최악이었던 경험인 게 내가 잠실 쪽에서 지금은 목동에서 해 연고전을 야구만 잠실에서 하고 축구랑 이런 거를 다 목동에서 해. 근데 예전에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했어. 그럼 여기 옆 동네가 뭐냐면 지금은 사라졌는데 신천역이야. 이게 아마 잠실세내로 바뀌었을 거야.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바뀌었더라, 이름이.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음료수를 다루고 있잖아? 그러면 빨간색 옷 입고 파란색 옷 입은 애들이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신나서 막 놀고 있어. 근데 나는 음료수 나르고 있잖아. 근데 그게 매해 9월이야. 올해도 할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추석이 중간에 껴서 끝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들에겐 축제잖아. 근데 나한테는 이게 축제가 아니었어. 근데 이때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기를 네이버에서 생중계해줬어. 다섯 경기를 다 해줬어.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빙구. 아, 배구가 아닌데? 빙구, 아이스하키. 그러니까 축구, 농구, 야구, 빙구, 럭비. 이거를 다 네이버에서 생중계해줬어. 그러면 내가 네이버 이렇게 남자들은 할거 없으면 네이버 스포츠 들어가거든? 스포츠 들어가서 딱 보는데 정기 연고전, 뭐 정기 고연전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막 방송을 해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안 보고 덮었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계속 덮어낸 거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상처지, 마음속에.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덮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9월이 싫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월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대학을 갔잖니? 나는 지금도 구월이 좋아. 왜냐면 내심 무슨 생각하냐면 구월이면 연고전 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즘 나요 생각해. 대학 다닐 때 8월이 또 행복했어. 이때 우리가 원어 연극을 했거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국어로 연극하는 거야. 중국어로 연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중국어로 연극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감독하는 애들 있지? 부담스러워하더라고 배우 하는 거를. 그래서 돈이나 벌어오래. 그래서 내가 학생회장에서 돈 벌어준 거 아니야. 기획해야 되니까. 내가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어왔거든. 교수님한테 가서. 나이 서른 다 돼가지고 교수님 돈 주세요 막 하니까 교수님이 불쌍해서 막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엄청 벌어다 줬어 이때. 그래서 나는 8월이 행복해. 그러니까 나는 그 매달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씩 둬야 되거든. 내상 경험상. 근데 이게 9월은 나한테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연고전 하면 나는 숨어 지내고 닫고 그때 막 그때는 싸이월드 할 때니까. 막 싸이월드 할 때니까 막 싸이월드 하면 막 빨간 옷, 파란 옷 나눠져갖고 촥 해서 사진 찍고. 요즘은 그 인스타로 올라올 거 아니야. 내가 요즘은 그런 애들하고 그 20대 애들하고 팔로워가 잘안돼 있으니까 그걸 내가 잘못 보는데 요즘은 인스타라서 더 멋지게 펼쳐질 거야, 아마. 막 올라올 거야, 이제. 그치? 내가 그게 너무 싫었어, 연고전이. 고연전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예이씨, 내가 공부해서 간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27에 다시 공부해서 간 거야. 그래서 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지금도 9월은 행복해. 근데 이게 내가 왜이 얘기하냐면, 나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학교 동기들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야? 평소엔 조용해. 조용하다가 시끄러워지는 게두 번이야. 연고전 할 때랑, 아카라카 축제할 때랑. 5월에, 아카라카 축제할 때랑, 연고전 할 때랑, 수능 볼 때. 이세 번만 단톡방이 터져. 그러니까 어떻게 터지냐면, 야, 이번에 연고전 어떻게 됐대? 이렇게 나와. 그럼 졌대. 그럼 욕 엄청 해. 사실 우린 졸업했잖아. 졸업했잖아. 사실 우리 얘기는 아니야. 졸업했잖아. 내가 4학년 때 5대 0으로 이겼거든, 마지막에. 그러니까 1학년 때 5대 0으로 졌어. 열이 팍 받는 거야. 근데 4학년 때 5대 0으로 이겼어. 그때는 대한민국이 축구할 때, 2002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내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4강 올라갔던 것보다 더 행복했어. 마지막 축구가 대박이었는데,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나 지고 있다가 2대 1로 마지막 역전했거든? 마지막 경기 때? 근데 내가 분명히 김밥을 들고 있었어. 정신을 차리니까 김밥이 사라졌어. 그랬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그 경험이 강력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9월 되면 연고전 얘기해. 그러니까 그들한텐 그게 추억인 거야. 행복인 거지. 그럼 수능은 왜? 올해 수능은 어땠을까라고 글이 올라와. 그러니까 걔들이 수능 본지 10년이 딱 지났잖아. 내 동기들이 14, 14학번이니까. 10년이 딱 지났잖아. 아직도 수능을 생각해, 걔네가. 그게 엄청난 거야. 나는 그 경험이 엄청나다고 봐.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 살다가 힘들잖아? 일하다가 힘들잖아? 그런데 내가 봤었던 수능을 한 번씩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 회상이라는 게그 힘이 엄청 강한 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았었던 경험과 내가 행복했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수능이 엄청 중요한 거야. 좋은 대학 가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건데, 그걸 떠나서 그렇게 살았던 경험 자체를 계속 떠올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수능을 잘 봐야 돼. 만족할 정도로 수능을 잘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후회는 없어야 돼. 그래야 11월이 딱 됐을 때 너가 후회가 없어. 매년 11월이 반복될 거 아니야. 매년. 그러면 그거를 매년 덮을 거냐고. 그거 엄청 힘든 경험이야. 수능은 안 잊혀져, 얘들아. 인생 살면서. 잊혀지는 건 언제냐면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커리어로서 수능을 잊을 수 있을 정도의 커리어를 갖게 되면 좋은 직업을 갖잖아? 그러면 수능은 잊어질 수 있어. 그렇게 갈수 있어. 아니면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건 수능은 관심이 없어져. 근데 공부를 하겠다고 모여있는 애들일 거 아니야? 대부분 학원이나 공부를 하는 애들은. 그럼 그거는 수능이 계속 잔상에 남는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보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한번더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여성들도 직장 생활하다 다시 보거나 대학 하다가 다시 보는 게 뭐냐면 그게 계속 잔상에 남아서 그래. 그러니까 행복한 기억으로 잔상을 남겨야지 슬픈 기억으로 잔상을 남기면 그게 엄청 고통스러워,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잘 봐. 잘 보고 나처럼 요두 가지는 행복할 수 있는 기억으로 만들어놔. 이게 엄청 중요해, 얘들아, 사실은.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경험은 또 뭐냐면 10월이야, 10월. 왜 싫어할까? 이걸 왜 싫어하냐면 딱히 뭐 그런 이유는 없는데
공부할 때, 27에서 수능 공부할 때, 옷을 약간 얇게 입을 것 같단 말이야. 왜냐면 9월까지는 좀 더우니까. 근데 밤에 한번 탁 나갔는데 찬바람이 싹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엔 분명히 더웠어, 나갈 때. 근데 밤에 나오는데 추워. 그럼 뭐가 다가온 거야? 수능이 다가온 거야. 내가 그 느낌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밤에 딱 나갔는데 찬바람이 싹 들지. 그러면 그때가 떠올라. 아, 내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불안했던 그 경험이 떠올라.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요즘 밤에 시원하지? 요즘은 시원하잖아. 근데 좀만 있으면 이게 차가운 바람이 확 들어와. 그러면 그때가 확 들어오면 나는 요즘도 그 찬바람을 딱 맞잖아? 그러면 아, 수능 볼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가 들어와. 생각이. 그래서 요 직업을 하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10월 정도 되잖아? 그럼 찬바람 싹 들잖아? 그러면 그때 생각이 또 나. 야, 나 그때 정말 불안했는데. 27살에 수능 봤는데 수능을 망하면 28이야. 28에 수능을 망, 다시 보면 29이야. 그럼 학교 들어가면 30이야. 졸업하면 35이야. 조졌다. 이런 거 있지. 그 생각을 했던 경험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10월을 안 좋아해. 근데 그 10월에 안 좋았던 경험은 11월이 되면 다시 좋아져. 그래서 결론은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한 경험을 자꾸 만들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면, 끝나면 또 이제 2월까지 백수잖아, 니네. 할거 없잖아. 됐지? 그러면 이거 공식적인 백수잖아. 행복한 백수. 이때 행복해야지. 이때 행복해야지. 그래서 겨울이 행복해야 돼. 무조건.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때 경험이 행복해야 돼. 그럼 요때 또 이제 뭐, 무슨 날이 있어, 이제 또. 설날 있지? 그럼 매번 설날 때마다 도망 다녀야 돼. 매번 설날 때마다 도망 다니고 매번 설날 때마다 사기꾼이 돼야 돼. 가족한테 사기 쳐야 되잖아. 수능 잘 봤니? 어디 붙었는데 한번더 한대. 어디 안 붙었는데 한번더 한다고 해. 대부분. 의대 간대. 연고대 간대. 근데 어디 붙었대. 그럼 가족들은 그냥 다니지. 아니야. 한번더 할래. 진취적인데?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근데 그건 거의 다 거짓이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이제는 끝났다고 봐. 9월 끝나고 나서부터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공부에 대한 동력을 얻는 건 끝났다고 봐. 그래서 내가 캐스트를 안 찍는 거야. 요즘은. 그냥 뭐 하는 거냐면 내적인 동력, 이제 내적인 동력으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외적인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이거야. 매 순간이 행복해야 돼. 결국 공부는 행복하려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매 수능을 봤었던 11월마다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 인생은 결국 행복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잘 해서 잘 만들어서 가. 알겠니? 뭐야, 마무리 잘 하시고. 9월 끝났다고 풀어지지 말고. 9월 끝났지, 내가 얘기했잖아. 놀랍도록 9월 끝나면 공부 안 한다니까? 오히려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 오히려 공부 안 해. 그럼 공부 좀 하려고 하잖아? 그럼 다음 주 공부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 주가 추석이야. 그럼 추석이 끝나잖아? 그러면 공부하려면 10월이야. 그러면 이미 끝이야. 알겠죠? 그러면 너의 9월, 10월, 11월은 최악이 되겠지. 알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알겠어? 됐지? 그 다음에 요쯤 되면 쌤이 한번 얘기해 줬지. 희망은 뭐라 그랬어? 와, 될것 같아가 희망이 아니랬지. 희망은 뭐라 그랬어? 와, 나 의대 갈것 같아가 희망이 아니라니까. 희망은 언제 생기는 거라 그랬어? 불합리할 때, 부조리할 때, 불가능할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거면 항상 앞에 불자가 들어가야 돼. 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하고 있었을 때 생기는 감정을 희망이라고 보는 거야. 그냥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 나잘될것 같은 데는 희망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희망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그때 생기는 걸 희망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길이 보여를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길이 보이는 건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뭔가를 했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 해야 돼. 그래야만 이게 생기는 거야. 희망이 안 생기는 건할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안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이럴 거란 말이야, 요즘. 요즘 이제. 9월 잘 봤으면 좋겠는데 못본 친구들이 더 많을 테니까. 절대 다수가. 그러면 그들은 요 생각을 느낄 거란 말이야. 해도 안될것 같아. 반수 괜히 했어, 막 이렇게.
근데 그럴 때 해야 돼. 그럴 때 해야 요 감정이 들어. 알겠어? 오케이. 요걸 끊임없이. 이건 내가 살아오면서 내린 정의야. 희망이라는 건 절대로 좋은 상황에서 생기지 않는다. 알겠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뭔가를 해야 생기는 게 희망이다. 이건 내가 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삶이 그랬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해. 미적분을 몰라. 수능을 1년 안에 봐야 돼. 노베야. 답이 없어. 에서 하면 생겨. 알겠어? 얘네 9월 끝났더니 국어가 5등급이야. 답이 없어. 최제를 못 맞출 것 같아. 못 맞출 것 같아. 뿌! 못 맞출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불가능해. 할때 해야 생겨. 알겠어? 오케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다 됐니? 여러분의 찬란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알겠죠? 행복하십시오. 11월에. 행복해야 돼. 알겠어? 그거 마지막 느껴봐. 딱 요것만 느끼면 돼. 합격 딱 이거 요즘에 이제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거시기 하니까. 합격 발표하니까. 합격 발표 딱 했는데 합격자가 딱 뜨는 순간부터 오는 전기를 느껴봐. 전율을. 오, 이걸 느껴야 돼. 감전되듯이. 만화처럼 이렇게 막 삐죽삐죽 쓰지. 그걸 느껴봐. 나는 10년 전 경험인데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 아직도. 너무 행복했어서. 그걸 한번 느껴봐. 그 경험을 딱 느끼면 그 경험으로 살아. 인생 살 때. 그리고 그 이상의 경험은 없는 것 같아. 어떤 성과를 내보내도, 우리 대학교 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담임쌤이래. 교수님이 우리 1학년 때딱 가니까 세터 가잖아. 그럼 교수님들이 오셔. 신입생들 보시려고. 딱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딱 그거 하나야. 연대 중문과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성취는 못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의 성취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즐기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20살, 19살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지. 왜냐면 그들은 자기가 공부해서 성공했잖아. 그럼 그 이상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애들은. 근데 난 그때 28이었잖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지. 그 이상의 성과를 내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를 이뤄야 돼.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 얘기야. 그 인생에서 대학을 합격하는 거,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합격하는 것 이상의 성취를 내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 최고의 경험을 해야란 말이야. 알겠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알겠어? 오케이. 할수 있어. 됐지? 오케이? 응. 자, 지문 보세요, 이제.